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파티 10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밸런스볼 대결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동그란 공 위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버튼을 모두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리오 조심조심 가자고, 이렇게 이쪽으로. 우와, 지금 다른 친구들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오도 지금 파란색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쪽, 이번엔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나도 지나갈게. 이렇게 가고, 여기는 피치 쪽에서 갔다가 저 위에 한쪽 한 개가 남았는데요 친구들. 여기 위로 이렇게 조금만, 으악, 이렇게 조심조심. 와, 마리오 잠깐만,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오, 마리오가 먼저 했나봐요 친구들. 피치가 제일 먼저 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피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방방 대결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멋지게 방방을 타고 있는데 가장 늦게까지 남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공격. 와, 마리오 뱅글뱅글 돌면서 피치가 벌써 떨어졌어요 친구들. 이번엔 이렇게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마리오 이렇게, 으악, 마리오까지, 마리오가 아슬아슬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으악, 이번에 마리오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요시와 남았는데, 요시야 미안하지만, 으악, 요시 잘 버티고 있지만 마리오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과일 모으기 대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서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나오니까 과일만 잘 골라서 이렇게 조심조심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조심조심 사과도 먹고, 와, 수박도 있다. 오, 조심, 깜짝이야. 부딪히면, 우와, 과일을 3개나 잃어버린대요 친구들. 조심해야겠어. 거대한 친구도 나오고 있고, 조심히 부딪히지 않게 이번엔 이쪽으로 포도도 먹고, 이렇게 이쪽 조심조심.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과일을 많이 먹고, 우와, 엄청 많은 과일을 먹었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보트 레이스예요. 지금 친구들이 보트를 타고 경주를 할 건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잘 피해서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가야 된대요. 이렇게 출발. 열심히 장애물을 잘 피하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가운데가 지금 없으니까 이번에 왼쪽 이렇게 가기도 하고, 가운데가 지금 장애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조심조심 점점 더 속도를 더 내면서 이렇게. 마리오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친구들. 우와, 잘한다 마리오. 이렇게 조심히 잘 가면, 많이 왔어 마리오, 조금만 더 힘내라고. 우와, 부딪혔다. 괜찮아 마리오,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다 왔다 마리오 힘내자. 우와, 마리오가 제일 먼저 들어왔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징오징오를 피해라예요. 지금 오징어 잠수함을 타고 친구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심히, 물살도 있고 중간에 킬러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킬러를 잘 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마리오 열심히 가자고. 위쪽에 또 킬러가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가야겠어. 우와, 부딪혔다. 괜찮아 마리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조심조심. 거의 다 왔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마리오. 우와, 다 왔다. 우와, 마리오가 제일 먼저 올라갔네요. 그 다음은 요시. 요시가 두 번째로, 마리오가 세 번째로 올라왔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그마를 피해라예요. 지금 바닥이 움직이면서 마그마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잘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마리오 이쪽이야. 이번엔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흔들,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 이렇게 땅이 흔들리기 전에는 진동이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쪽 조심조심 잘 옆으로 움직이면 될 거예요. 이번엔 이쪽.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리오 조심하자고. 이번엔 우와, 떨어졌다. 마리오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축구 대결이에요. 지금 마리오랑 요시가 파란 팀, 피치랑 마리오가 빨간 팀인데, 안 돼, 우리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공을 이렇게 빨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요시 잘하고 있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으아, 이쪽으로. 우와, 지금 서로서로, 우와, 안 돼, 마리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와, 아쉽게 1점이 먼저 상대편이 점점 획득을 했네요. 다시 이번엔 우리가 빨간 쪽으로 넣을 거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요시 다시 이쪽에서 내가 할게.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조심조심. 우와 막혀있다. 반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으악 안돼 안돼. 이번에 이쪽으로. 지금 친구들을 계속 막고 있어서 빨간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시 잘하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우와 됐다 됐다. 우와 이번에는 우리 팀이 1점을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이제 한 번만 더 넣으면 되는데. 오 뭐지 뭐지 안돼. 시작부터 다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요시 더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 상대편이 벌써 2점이나 더 획득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침착하게 이쪽으로 뻥. 다시. 오 안돼 안돼. 우와 시간이 다 끝났네요 친구들. 아쉽게 축구 대결은 피츠랑 와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장애물을 피해라 해요. 지금 피츠가 장애물로 친구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잘 피해서 조심조심. 오 깜짝이야 마리오는 벌써 공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얘들아 조심하라고. 지금 요시랑 반대쪽 우와 요시랑 와리오가 모두 공격을 받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피치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메가군바를 물리쳐라 해요. 지금 하늘 위에서 거대한 메가군바가 내려왔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협동을 해서 군바를 쓰러뜨려야 된대요. 얘들아 준비됐지? 이렇게 위로 먼저 올라간 다음 아래로 꿍 떨어져서 군바에게 공격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꿍꿍. 와 마리오가 3번 공격을 성공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중간중간에 다람쥐도 있으니까 잘 피해야 된대요. 이렇게 이번엔 꿍 이렇게. 우와 군바를 공격하기 또 성공. 열심히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꿍꿍. 우와 마리오 잘한다. 이번엔 이쪽으로. 다람쥐도 조심하고 다시 올라간 다음 이렇게 이번엔 이쪽 이렇게 꿍꿍꿍. 와 이번에도 3번 공격을 잘했어요 친구들. 마리오 아주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고 이번엔 이쪽 이렇게 꿍. 그런데 친구들 군바가 엄청 화가 났나봐요.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얘들아 다시 한번 하자고. 이렇게 영차영차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이번엔 이쪽. 와 못했다 못했다. 괜찮아 마리오 다시 올라가서 공격하면 된다고. 이렇게 조심히 잘 올라간 다음 이번엔 이쪽에서 나도 같이 피치와 함께 이렇게 꿍. 우와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군바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이쪽 꿍꿍. 우와 잘했어 마리오. 다시 이번엔 이렇게 대단으로 올라가서 으악 다람쥐도 조심하라고. 이번엔 이쪽 꿍꿍. 우와 3번 또 공격을 성공을 하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번엔 이쪽에 얘들아 이쪽에서 공격하자고. 이렇게 꿍꿍. 우와 다시 다시. 우와 군바가 정말 거대해서 엄청 많은 공격을 해야 돼요 친구들. 이번엔 이렇게 다같이. 우와 요시가 마지막 공격을 성공을 해서 3점을 획득을 했대요 친구들. 거대한 메가 군바가 쓰러지고 말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황금버섯을 모아라 해요. 지금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기울여서 버섯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파란색 이렇게 이쪽으로. 얘들아 이렇게 우린 빨간 팀으로 빨간 바구니로 가야 되니까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 조심조심. 지금 요시는 혼자서 3개를 하고 있고. 오 안돼 안돼. 이번엔 다시. 오 하지만 친구들이 보라색 버섯을 들어가면 점수를 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대요. 이번엔 버섯을 이렇게 우리 쪽에 빨간 바구니 넣어야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조심조심. 우와 빨간 바구니를 모두 2개 들어갔고 이번에 황금버섯이다. 오 황금버섯 어디 갔지? 우와 황금버섯이 위에 날아갔다가 다시 쏙 들어갔네요. 안돼 보라색 버섯은. 다시 이번에 황금버섯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금버섯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우와 보라색 버섯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 벌써 게임이 끝났네요 친구들. 남아있는 버섯이 모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요시는 41개였고 우리 팀은 58개였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랑 피치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잘 피해야 되는 미니게임이에요. 얘들아 조심조심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흔들리게 되면 움직이는 거라고 하니까 조심조심 잘 피해서 이렇게. 우와 조심조심. 이번엔 어디가 흔들리지? 조심조심. 이렇게 이쪽 요시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으악 마리오가 떨어져 버렸어요 친구들. 지금 마리오까지 떨어지고 요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릴레이 대결이에요. 지금 마리오랑 요시가 같은 팀이고 마리오랑 패치가 같은 팀인데 이렇게 요시가 저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마리오에게 올 수 있도록 리프트를 움직여주고 이번엔 다시 요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조심 차 이번엔 내가 갈게 와 잘했어 고마워 이번엔 마리오가 이쪽으로 조심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래로 욱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번엔 이쪽 이렇게 좋아 마리오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와 어?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었나 봐요 친구들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였네요 이번 게임은 피치랑 마리오의 승리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